오늘은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자면 첫째로 nationalism, 민족주의 또는 국가주의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할 것 같으면은 자기 자신의 나라, 자기 자신의 나라가 대단히 능력이 많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다가 전쟁으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임페리얼리즘, 제국주의. 오늘날 우리가 제국주의라고 하면은 그것은 나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좋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능력이 많으니까 약한 나라를 우리가 점령을 해서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조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결국 다윈의 이론에서 나온 것인데 생물계에서 현상이 약육강식, 힘이 센 동물이 힘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바다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센 고기가 힘이 약한 고기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 있어서도 힘이 강한 나라는 힘이 약한 나라를 점령을 해서 그것을 통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당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국주의라고 하면은 그것은 좋은 것이고 또 제국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아주 존경할 만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본을 그냥 일본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대일본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대일본 제국. 그래서 일본 나라는 일본은 일본이라는 국가는 제국이라고 해서 그 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오늘날 일본에 있는 일본 동경에 있는 동경대학은 일본에서 제일 좋은 대학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일본 시대에는 동경제국대학이라고 해서 제국이라는 말을 꼭 붙였습니다. 그래서 동경제국대학이라고 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북한에서 미제하면서 미국 제국주의라고 이렇게 해서 미국이 제국주의라고 해서 아주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을 나쁜 뜻으로 해서 제국주의 일본 미국 미국 제국주의 그래서 약해서 생략해서 미제라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걸로 되어 있었고 미국은 자기 나라 이름을 미제국이라고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 정책을 실시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만이 제국주의라고 해서 나쁜 나라는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로는 미리타리즘,
군국주의, 우리나라가 군대가 이렇게 힘이 세다고 하는 그 자기 나라의 군대를 과시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다가 전쟁으로 발전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국제 동맹들이 큰 것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두 개가 경쟁을 하다가 큰 전쟁으로 발전을 했는 것입니다. 첫째의 동맹은 The Central Power, 중앙 세력, 중앙 세력, Central Power라는 게 있었고, 또 다른 편으로는 The Allied Powers, Allied Powers, 동맹 세력들, 이렇게 두 진영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중앙 세력들에 포함되는 나라는 제일 중심되는 나라가 Germany, 독일입니다. 또 거기에 오스트리아 헝가리라고 하는 나라가 또그 동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아주 이렇게 긴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두 나라가 합해가지고 오스트리아도 한 나라고 헝가리도 한 나라인데 이것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어서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두 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도 몇개 합해가지고 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또그 다음에는 오토만 엠파이어, 오토만 엠파이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또 불가리아, 그 다음에는 이태리. 이태리가 처음에는 센트럴 파워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얼라이어드 파워즈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얼라이드 파워스는 영국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는 서비아, 그리고는 재팬, 일본은 그 뒤에 이제 그 얼라이어드 파워스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 당시에 윌슨 대통령이 윌슨 대통령 시절인데 미국은 국제 분교에 개입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고립주의, isolationism. 아이솔레이션이즘, 고립주의, 다른 나라와 그렇게 복잡한 국제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서 해나가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립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제일 처음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에 살고 있던 수백만 명의 슬라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러시아 계통의 인종입니다. 이 슬라빅 사람들이 자기들은 서비아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강제로 오스트리아 헝가리에 포함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은 그것은 슬라빅 사람들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강제로 거기에 끌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슬라빅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서비아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14년 6월 28일 날 서비아의 한 내셔널리스트,
국가주의자가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황태자인 퍼디난드와 그의 부인 소피아를 암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설비아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동맹국인 독일이 설비아의 동맹국인 러시아에 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독일은 또한 러시아의 동맹인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독일이 벨지움을 침공했을 때 영국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1914년 9월 초까지에 유럽에는 대규모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제1차 세계대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동맹들끼리 전쟁이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센트럴 파워스와 얼라이드 파워스가 이두 진영이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제1차 세계대전의 세계대전이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주로 유럽 미국과 유럽 그러니까 구미 세계에서의 전쟁입니다. 이름은 세계 대전이라고 하지만은 일본이 포함되긴 됐지만은 일본의 역할은 그렇게 세지가 않았고 주로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일어난 대전인 것입니다. 그 당시 세계의 중심 국가들은 유럽과 아메리카이기 때문에 이들의 눈에는 그것이 전 세계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에이시아는 별로의 세계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독일은 전쟁을 두 곳에서 치렀습니다. 전선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동부에서는 러시아를 대항해서 독일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부에서는 독일이 프랑스와 잉글랜드를 대항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독일은 이와 같이 자신만만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전쟁을 두 곳에서 치고 있었습니다. 1914년 9월 6일에서부터 14일까지 그냥 일주 조금 넘는 이 시기에 프랑스와 잉글랜드는 독일을 파리스 가까이에 있는 마른 강에서 정지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제1차 마른 전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독일이 프랑스의 파리스에 거의 가까이 왔는데,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연합군이 이 마른 강에서 독일이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승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미 과학이 발달이 돼서 새로운 무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기관총과 대포입니다. 옛날에는 기관총도 없었고 대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때에 이 기관총과 대포가 처음으로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poison gas, 독가스, 일본 말로는 독구가스 그랬는데 poison gas가 그때 처음 나와서 이 가스를 터뜨리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스가 호흡해서 가스를 호흡해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다음 셋째로는 잠수함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잠수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잠수함을 새로 발명을 해서 잠수함으로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는 무장한 탱크, 전차, 탱크를 무장을 해서 탱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로는 비행기, 비행기를 전쟁에서 사용했는 것은 이것이 이때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참전을 하게 됐는데 그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독일이 멕시코에다가 그 전보를 보냈습니다. 전보를 보냈는데 영국이 중간에서 그 전보 보내는 것을 중간에서 인터셉트 했습니다. 인터셉트를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중간에서 그 전보 보내는 것을 자기네들이 중간에서 엿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고 했으면 독일이 멕시코를 보고 이제 그 미국이 멕시코의 영토를 많이 빼앗아 갔는데 그 미국이 밉지가 않느냐. 그러니까 멕시코가 우리 독일과 동맹을 하면은 내가 그 원수를 우리가 그 원수를 갚아주겠다. 미국에게 뺏긴 그 영토를 전부 회복시키 줄 테니까 우리와 한패가 돼서 전쟁을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멕시코에서는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더 전쟁하고 싶지가 않다. 우리는 독일과 너희들과 동맹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영국에서 무슨 통신을 하는 것을 옆에서 인터셉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공연하게 그것을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모든 언론기관에서 이것을 이 인포메이션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문들이 일면기사에다가 이것을 내고 또 다른 통신기관을 통해서도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들으니까 아주 붕괴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다 붕괴를 하고 그래서 윌슨 대통령이 의회에다가 독일에 대해서 우리가 선전포고를 하자 그렇게 의회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으니 의회에서는 3일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3일 동안 논의를 한 결과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아주 신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참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그 이 이 이론들이 많아서 3일 동안이나 그것으로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 그 결과로 선전 보고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독일에 선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Allied Powers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무장한 선박에다가 물자를 싣고 전쟁 나서 그 이제 전쟁하는 국가들은 전부 다 많은 물자가 필요한데 물자가 아주 부족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주 물자가 풍성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전쟁 무기와 또 식량과 여러 가지 필요한 물자를 선박에 싣고 영국과 프랑스에 가서 보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프랑스와 잉글랜드에서는 아주 용기를 더했고 그 미국의 격려를 받고는 더 힘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제너럴 퍼싱, 제너럴 퍼싱 장군, 잔 퍼싱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프랑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미군이 도착했을 때 프랑스와 잉글랜드는 아주 더 큰 용기를 얻어서 전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미국에서는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그러한 준비를 했습니다. 1917년 5월 달에는 Selective Service Act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Selective Service Act. Selective Service Act. 말하자면 그 징용제도입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징용제도가 이때 생겼습니다. 21살에서부터 30살까지의 남자들을 징병으로 소집을 했습니다. 오늘날 미국 군대는 백인과 흑인이 다 섞여서 군대가 조직되어 있지만은 그 옛날에는 인종차별이 완전히 폐지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흑인 부대는 따로, 백인 부대 따로, 흑인 부대 따로 이렇게 해서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꼭대기 지휘관은 한 사람이지만은 부대는 흑인 부대, 백인 부대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니까 돈을 모아야 되는데 그래서 리바티 반드, 리바티 반드라고 하는 그 반드를 발행을 했습니다. 자유정권, 자유정권이라고 하는 정권을 발행을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 외에도 War Industries Board, 전쟁 산업
이사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무기 생산과 무기의 분배를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National War Labor Board, 국립 전쟁 노동 이사회,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유니온과의 협조, 노동조합, 이 기관에서 노동조합과 의논을 해서 노동조합이 이제 이 이사회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전쟁하는 동안에는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전쟁을 치고 있는데 한쪽편에서 스트라이크를 하고 있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스트라이크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자와 식료품을 절약해야 된다. 미국이 아무리 풍성한 나라지만은 유럽에 이것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것을 절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또 큰 농장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주로 군대에 가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소규모의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은 그렇게 도시가 발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집마다 마당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 마당에다가 조그만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빅토리 가든이라고 했는데 이 빅토리 가든을 집집마다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농토를 소규모의 농토를 가지고 거기에서 농사도 짓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러시아에서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917년 3월 달에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니콜라스 세컨드, 니콜라스 2세 황제가 이제 왕좌에서 쫓겨났습니다. 임시정부가 공산주의의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는데 그러나 이 임시정부가 식량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1917년 11월 달에 레닌이 주도하는 볼셰비키 정당이 집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정부를 세웠습니다. Land, Peace, Bread를 약속했습니다. 소련의 그때는 아직 소련이 아니니까 러시아의 영토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는 Bread, 식량을 생산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식량의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1918년 3월 달에는 러시아가 독일과 조약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도 그 독일과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 중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생각해 보니까 공산주의 국가를 지금 세워 가지고 러시아가 공산주의 체제로 나가야 되는데 할 일이 많은데 여기에서 전쟁까지 치면은 안 되겠다고 해서
이제 독일하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탈퇴하겠다고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러시아는 많은 영토를 독일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많은 영토를 러시아에 주고 그리고 전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전쟁에서 빠져나온 다음에는 이제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국가를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독일은 러시아와 전쟁을 안 하기 때문에 러시아는 아니 저머니는 독일은 프랑스로 쳐들어갔습니다. 독일군이 거의 파리스 부근까지 침입했습니다. 1918년 7월에 미군이 독일군을 격퇴했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은 패배하고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제2차 마룬 전투입니다. 마룬 강까지 독일군이 쳐들어오고 이제 파리스를 함락시키려고 했는데 미군이 들어가서 독일군을 격퇴를 해서 독일군을 할 수 없이 독일까지 후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2차 마룬 전투의 큰 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1918년까지 전쟁을 했는데 이제 1918년에 전쟁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불가리아와 오토만 엠파이어가 전쟁에서 탈퇴했습니다. 1918년 초에 이 두 나라가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그 직후에 오스트리아 헝가리도 전쟁에서 탈퇴를 하고 그리고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이제 와해가 되었습니다.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가 다 오스트리아 헝가리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나라들이 독립을 선언하고 빠져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것은 독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심한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1918년 11월 9일 날 독일 황제 카이저 윌헬름 세컨드가 왕위에서 내려왔습니다. 독일의 새 정부는 윌손의 종전 조건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918년 11월 11일 오전 11시에 정식으로 종전을 했습니다. 이번 전쟁 동안에 37 million 그러니까 370만 명이 사상되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있고 아주 중한 부상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370만 명이 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1919년에 The Big Four가 벨사유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벨사유 트리티 벨사유 트리티 오브 벨사유
벨사유 트리티가 한국말로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벨사유 트리티를 체결하고 이제 완전히 정식으로 제1차 세계전이 끝이 났습니다. 1919년 6월 29일 날 동맹국들과 독일은 이제 조약에 서명을 했는데 그 조건이 이렇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분해한다. 사실은 이미 분해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그래도 이 조약에 벨사유 조약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Treaty of Versailles는 벨사유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이미 분해가 되어버리고 말았지만은 그래도 이 조약에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토만 엠파이어도 이제 분해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조약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리그 오브 네이션을 설립한다. 지금은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UN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리그 오브 네이션스 국제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1차 대전이 끝나면서 국제동맹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벨사유 조약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유럽과 미들이스트의 국경선을 분명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유럽과 중동의 국경선이 늘 그 문제가 되어서 시끄러웠는데 그것을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렇게 그것을 분명히 국경선을 만들자고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윌슨 대통령의 제안이었습니다. 윌슨은 원래 그 프린스턴 대학 교수였는데 프린스턴 대학 교수가 이제 그 대통령 출마를 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윌슨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헌을 많이 했는데 그 제1차 대전도 윌슨 대통령이 마감을 했는 것입니다. 이 벨사유 조약 그 기초를 윌슨이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 윌슨 대통령의 제자였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고 예일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제일 크고 유명한 대학 세 군데를 다 거쳤습니다. 윌슨 이승만 대통령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할 때 윌슨 대통령이 그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윌슨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 사이에는 그러한 친분 관계가 있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윌슨이 귀국해서 불란스 페리스 벨사유에서 프랑스에서 귀국해서 미국으로 와서 이제 그 의회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그 오브 네이션스 국제 동맹을
윌슨이 제안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미국도 이 리그 오브 네이션스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의회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고 할 것이면은 국제 동맹에 가입을 하면은 국제 동맹에서 결정되는 것은 미국이 실천을 해야 되니까 결국 미국의 주권이 흔들린다고 미국은 그때그때마다 봐서 정당하고 하다고 생각한 데는 참여를 하지만은 미리 국제동맹에 가입해서 미국은 싫지만은 다른 나라들이 다 좋다고 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면은 미국은 싫어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니까 그럴 수 없다고 해서 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이와 같이 아이솔레이션니즘에 철저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